먼저 우리 스탁솔루션 이슬 전문가께서 일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 좀 들어볼까요? 네, 유일 에너 테크고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에서 이제 조립 공정 생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동종 업계에서 최고의 좀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수주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이 또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이제 전방 주요 셀업체들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셀업체들의 스택 방식 채택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 스택 방식의 필수 장비인 뭐 노칭이라든지 이런 스태킹 장비의 수요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동사인 유일 에너테크가 현재 17년도에 업계 최초로 이제 그 240ppm이 이제 고속 노칭 장비를 또 개발을 했던 유일한 좀 기업인데. 일단 기존 업계의 평균 제품은 원래 한 200ppm 정도의 수준인데 이 기존 방식은 사실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극 이동 불안정이라든지 뭐 진동 노출에 따른 오차 발생이 굉장히 좀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유일테크에서 이제 그 개발한 240ppm 이제 240ppm 제품은 이제 전극 이동 안정성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에 따라서 특허 기술을 함께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셀업체들의 현재 공격적인 투자가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뭐 공정 장비 기업도 네, 수혜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확장될 전망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조금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단기적 주가 상승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때는 사실 코캄과의 어떤 연관성으로 부각이 되면서 사실 테마주 성격으로 조금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기술력을 기반한 어떠한 그런 선도 업체로서 또 경쟁력 부각이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신규 수주 확대가 앞으로의 이제 주가 리레이팅 이제 재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성 이벤트보다는 조금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단기 이슈 희석 후에는 하반기 매출 증가에 기반한 어떤 중장기적 반등이 좀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정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업 대비해서 굉장히 시장의 관심이 좀 저조한 편인데 아무래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정산업의 업계를 또 리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주가보다 상승 여력이 훨씬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갑자기 시장이 뭐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전저점을 이탈할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나 이제 실적 부분, 기술력을 본다면은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일 가능성이 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매수하기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네, 3만 원까지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유일 에너테크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갓 팀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2차 전지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워낙 특징으로 잡을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SK아이테크놀로지를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오늘 사실 조금 부담이 돼서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하락이 된 부분들은 실제 뭐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부담이 돼서 빠진 것이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 지금 이슈에 대한 불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켜볼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SKC의 가족 기업인 SKI테크놀로지는 이제 순환매대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다음 전지에서 충분히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최저가에서 2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고 내일 시초가는 시초가에서 시작을 하셔서 손절가를 19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목표가는 25만 원까지로 선정을 해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실적은 좀 어떨지도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외국인 그 매도들이 매수가 많은 상태에서 네네. 현재 지금 2차 전지의 핵심인 분리막 생성을 하는 업체로 기업으로서 네. 충분히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 양극막을 충분히 따라가는 매수를 따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충분한 모멘텀을 충분히 기업으로서 이제 앞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에 대한 전망 또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2분기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700억 정도, 작년 결산은 1200 정도 나왔으니까 3분기도 뭐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는지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지금 이제 분기 실적률로 보게 되면 네. 동막이어서 분리막 순환매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미래 모멘텀 소실보다는 이제 현재 강한 모멘텀으로 충분히 이제 매출이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과 증설과 함께하면 고성장을 전망하는 기업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